예, 주광덕 의원입니다. 주미애본부부에서 지난 수요일 밤에 대학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토요일 밤의 학살과 대비되는 사건입니다. 전국의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서 좌천시킨 이 수요일 밤의 대학살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이미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혁 변호사를 검사 신규 임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완벽하게 생략한 채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2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에서 면접을 치르고 마치 소정의 신규 경력검사 임용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검찰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이성윤 당시 검찰국장이 제안 설명을 한 겁니다. 신규 임용과 함께 검찰국장의 보임 예정이라는 것을.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우리 당시 이성윤 검찰국장은 이 유혁을 검사장으로 임명하고 보임하는 과정에서 임용 규정과 절차를 완전히 위반한 직권남용죄를 공동으로 저질렀고, 이어서 인사위원회에 검찰 인사심의에 관한 공무집행을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천여 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검찰에 들어왔다 두 번이나 사표를 낸 유혁 변호사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장 신규 임용과 아울러 검찰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보임하려고 했다라는 이 인사농단 권력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검사들의 심정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위에 어느 보이지 않는 선이 유혁을 전격적으로 검사장 및 검찰국장에 보임하려고 했는지 국민과 검사들 앞에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